그게 책이 많이 팔려서 그런가? 어떻게 된 건가? 의원님, 그 이제 선거 출마하실 때 네. 의원님 재산이 아, 그렇지. 원래 여기 그냥 정말 딱 몸만 오신 거잖아요. 가족들하고 몸만. 근데 신고된 재산이 18억이라고 해서 깜짝 그렇죠. 놀랐어요.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.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. 아, 다른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그런 의문이 들어오면 공인으로서 당연히 국민들 앞에 아, 제가 이거 18억을 어떻게 모았어요 하고 밝히는 게 공인의 의무인데 제 재산 형성의 많은 부분은 비록 공인이지만 법률적으로 제가 밝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여기는 정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상업적인 요인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인세 같은 거 제가 얼마 받았습니다.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.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. MC께서 무슨 책을 썼는데 저분은 저렇게 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지?라고 또 그런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셨거나 뭐 그런 건 아니신 저는 거죠? 아직도 집이 없어요. 그러시군요. 집이 없어서 거기도 전세도 겨우 찾았어요. 전세 찾는다는 거 정말 지금 힘들거든요.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또 지원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시면 이것도 내가 밝힐 사항, 이거 정부가 밝힐 사항.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건 또 절대 이거 이야기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려도 궁금한 거지 계속. 저는 정착금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? 아, 그렇구나.